AD 천둥 카타리랍니다. 존나 세요. 미리 말하지만 존나 셉니다. 왜냐면은 이게 도박이야. 근데 퀸이 믿으면은 퀸이 미드나? 아니겠지? 퀸이 탑이고 투페가 미드. 그리고 정글 마스터이고 탐켄치 서폿. 전원 조합일 때는 근데 퀸이 있어가지고 AD 가면은 좀 살짝 모르는데 나 한번 가보죠 뭐. 아니 저랑 PC방 뭔 소리야? 아니 저랑 PC방 부수고 빨리 나간 다음에 뭐라고요? 전뭔 소리야? 컴을 부수고 전 무슨 작 같은 소리예요? 저 무슨 개소리예요? 따라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간다. 환영합니다. 이거 나 블루 주겠지? 이거 나 블루 필요함. 쿨감 감소 때문에. 미니언 생성까지. 아, 나랑 같이 하고 싶어서 PC방 컴을 부수고 빨리 나간다고요? 그 무슨 작 같은 소리예요. 아, 나는 이제 팀을 못 이겼어. 맨날 팀한테 막, 어? 트롤 나가니까. 투패를 잡을 수 있긴 때문에 얘가 텔포 들어가지고 솔킬은 몇번 내겠다. 얘가 그 정글만 안 오면은 솔킬은 진짜 많이 낼수 있어요. 일단 AP인 척 하기 위해서 일단 Q를 딱 찍어주고 W 선마에서 QD는 없거든. AP는 WD를 선마해서 W 데미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서포만 한다고요? 나 올라가고 싶어요. 나 이렇게 즐겨 봤는데 제너님 다이 아니셨어요? 이거 부캡입니다, 부캡. 아 이거 어떻게 기억해? 엄청 옛날 일인데. 그때까지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데. 너무 옛날 일은 말해도 기억 안 나요. 도레미노님 어서 오세요. 어우 씨. 아 특별히 저게 좀 짜증나. 신발을 샀어야 되는데. 아, 특별 시 이속이 빨라가지고 이 찍어주죠. 처음에 좀 정상적이게 AP인 척한 다음에 W 궁. 몸이라도 좀 보라고요. 보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안 그래요, 그래요. 푸른 하늘. 오케이. 다음 턴에 한번 점화 걸고 한번 따보자. 아, 내가 저럴 줄 알았다. 이거 신지드가 힐한테 너무 약해. 이거 계속 딜겨주면은 킬 나오거든요. AD는 순간 딜이요, 순간 딜. 순간 딜 보여줄게요. 들어오면은 천둥 데미지 딱 터트려주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 보면은 이게 빡칠걸요? 나는 도란방 패여서 피흡이 되거든. 오케이. 아 근데 내가 순보가 있었으면 마이 큐 들어올 때 잡을 수 있는데. 네 예지님 어서오세요. 도란이 피읍 피 올라가는 거. 네 이거 생방송입니다. 아이 카타리나만 하면 빡게만 하게 돼가지고 집중하게 돼. 뭔가 자존심 같은 게 있나봐 카타리나 하면은. 아야 이거 탑은 무슨 솔킬을 몇 번을 따이는 거야? 뒤집었다. 오 살았다. 아 저거 끝도 없이 달것 같은데? 저 물약 없고 마스터이 아마 올걸요? 아 대포 멸시. 아 대포 멸시라니.
살짝 피해주고. 아,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. 다음 턴에 땁니다. 다음 턴에. 다음 턴에. 천둥, 천둥 생기면은. 천둥 생기면은. 그때. 아, 쫄려, 쫄려. 아, 집 간다. 아, 집 보내면 안 되는데. 아, 집 가면 안 되는데. 아, 진짜 아깝다. 살짝만 딱, 어? 늦었으면은. 따는 건데. 살짝만 좀 빨랐으면은 저 타워에 마이가 가거든요. 오케이, 이렇게 따주면 돼요. 아, 너무 깜치고 있어. 어, 집을 가야지, 새끼야. 마이가 이거 집 보내줬는데 집을 안 가고 이 새끼 이거 키를 먹으려고. 됐다. 그리고 첫 템은 히드라예요. 히드라, 무조건 히드라. 히드라 가서 나 핑아 딱 하나 사주고. 아, 내가 이번에 좀 직게임보다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 빠게임을 좀 하도록 할게요. AD 카타지나 일단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. 안 그래요?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페가 텔포 쓰고 올 것 같거든요. 이게 템부터 트롤이라고 하지만 봐봐요. 직접 님들이 딜을 한번 맛보셔야지. 아, 어, 이거 AD 카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럴 수 있어요. 이제 투페는 깜짝 놀랄 겁니다. 오, 저 새끼 왜 티아메스 같지? 미친놈인가 저거? 개트로 새끼 아니야 저거?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될 거예요. 이제 곧 있으면은. 아, 야, 왜 맞아주냐. 근데 궁딜보다 평타딜이 더 좋기 때문에. 근데 이게 뭐야, 얘 렉걸린 거 아니야 얘? 이게 렉걸린 거 아니야? 어, 뭐하냐 얘? 어, 뭐야? 얘 렉걸린 거 아니야 이거? 땡기라고? 오케이. 들어와, 그렇지! 얘 플래시 있나? 자, 이 병신아! 아, 진짜 어떻게 저런 그래블, 세상에. 이게 사람의 그래비입니까, 느님? 간다. 이거, 이런 거 로밍 좀 가려주죠. 아, 이 스틸, 이거, 씨. 아, 그냥 평타들 이걸. 아, 이 스틸 개쩌네. 아, 이거 내가 먹고 내가 커야 되는데. 아, 이 까비 아깝어. 스텝이야. 이제 6렙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텔포 타고, 궁 타거든요? 이거 아마 특별 이거 다이브 칠 것 같은데? 깡이 있으면 다이브를 치겠지. 간다. 이 바텀. 오. 아, 생각해보니까 마이구나. 욕먹겠다, 이거 혼자서. 이번 밤 펜타 하면은 감염 벗기 있기? 아, 뭐, 그럼 내가 펜타 일부러 안 해야지, 그러면. 바보세요? 바보세요? 그랬으면 내가 일부러 펜타 안 하지. 제나리 카타님 어서오세요. 이렇게 티아메까지 딱 터트려줘서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거예요. 아니, 맞았잖아요. 여러분들, 베비. 특별. 아이고. 아, 기보지. 일단 저거는 빼주죠. 아, 야, 쎄. 너무 쎄. 쟤네 너무 쎄. 킨 때문에 쎄. 오! 아니, 구구기를. 베비 레브고, 여러분들 베비 추천서 쓰면은 베비 될 수 있으니까, 베스트 BJ 되고, 상호 형이 돌아오면은 바로 가면 벗을게요. 일단 무조건 처음에 급한 게, 베스트 BJ이기 때문에, 베스트 BJ를 써주세요. 추천서는, 그, 방송국에 있으니까, 그거 보고 써주세요. 아! 이 개새끼, 이거 일부러 처먹었다. 쟤 불알 겁니다.
시청자 모두한테 키피를 쏘라고요?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돈이 얼만데? 돈이 얼마야? 베비 되면 님 유명해질 것 같아서 싫음. 베비들도 똑같아요. 님들한테 있는 거는 똑같아요. 혜택이 다를 뿐이지. 베비는 있어도 똑같아. 제로님 베비 되면 이상호님 돌아요. 아, 그건 아니고요. 성우 형이랑 뭔 관계예요? 성관계요. 아니 농담이구요. 아이 그 동생 같은 관계예요. 동생. 농담이에요. 농담일 뿐. 오해하지 말자. 몰라요? 아 이분들 농담도 짓담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드림을 못 치겠네. 아 좋아! 개세죠? 보여요? 존나 세라니까. 해물파전님은 관계없어요. 해물파전님은 내가 친하지가 않아서 한 번도 대화 나눠본 적도 없어요. AD도 세라니까.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. 와든가 보다 야. 어? 오케이 굿. 세지 AD 카타 하고 싶지 않아요? 최초로 AD 카타리나. 아이 버려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요? AD 카타인데. 아 여러분들 많이 해봐요. 이거 좋아. 얼마나 좋은데. 여기다가 요요무까지 가면은 세거든. 요요무 스탠티 진짜 세요. 일단 손이 좀 빨라야 돼. 대신은 손이 카타리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손이 좀 빨라야지 세요. 친추요? 안돼 부캐에다가 오세요. 요거는 친추를 안 맞기 때문에 아직 하고. 어 뭐야. 아 우리 팀이구나. 친구랑 같이 할 때 했다가 욕먹었어요? 그건 뭐 어쩔 수 없어. 그거는 제 상관 아닙니다. 님의 손가락이 좀 문제일 뿐이지 절대로 AD 카타리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아 얘가 와서 친 거구나.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시야석은 쓰레기예요 쓰레기. 이렇게 따주고 궁딜은 살짝만 넣어줬다가 평타로 바꾸는 게 좋아요. 궁딜 약해서 무도는 별로야. 죽음의 무도는 별로입니다. 마데임인데 요요무예요? 애초에 나는 AD 카타니까 여기다 공속까지. 어우 이거까지 딱 뽑아주면은 이제 광전사까지 뽑아주면은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내 특패는 나한테 오면은 평 이거 스킬 콤보가 E 평 Q W 티아멧. 아 이거 히드라 딱 터트려주면 데미지 진짜 이빠이에요. 얘는 천둥 군주 때문에 딜도 세가지고. 5 4 마이가 저기있네. 아니 마이가 크는데 너무? 아 마이 안 컸구나. 아 뭐야 쟤 왜 이렇게 커보이는 척 하는거지? 세보이기만 세보이네. 일단 밀어주죠. 한 그랩 해! 아니 그랩을 안해! 뭐해 그랩! 아니 큐 없죠. 아니 큐 없는 물증가 이거? 아니 그랩을 맞춘 적이 없어. 존하세요 이거 데미지 미쳤어요. 도와주고 이거 빨리 미드 밀죠.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보자. 아 8시구나 벌써 8시네 이거 끝나고 이제 캠방송은 안하고 그냥 솔랭방송 할게요. 솔랭인데 동캐 솔랭인데 캠 먹고 좀 빡겜 하는 식으로 가다
야, 가, 들어가, 들어가. 루턴 뭐해? 들어가, 임마. 왜 안 들어가? 이게, 야, 개자! 왜 안 들어가? 아니, 진짜 다 쳐보고 들어가면. 어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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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재미가 있잖아요. 야동도 듣기만 하면 별로잖아요. 보는 재미가 있어요. 이제. 아 그래? 오! 피했네. 아 논리 갑. 와드 빨리 타는 방법이요? 4번이 있잖아요 여기. 4번이 와드거든요? 이게 와드 칸이에요. 와드 칸인데 여기다가 4번 여기가 순보 거리고 여기가 와드 거리고 순보가 여기야. 더 넓어요. 그 때문에 여기 그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 타면 돼요. 이렇게 그냥 두고 다니면 빨라. 그보다 그거 하다가 망했거든요. 가르쳐주다 망했거든요. 아 뭐 알려달라니까 시즌 3 때? 빼죠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뭐야 얘 미쳤나?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. 아 진짜 탐켓집 미친놈인가 저. 어 뒤질 것 같은데? 아니 아니구나. 찍어서 이제 스태틱 열정의 검 딱 뽑고 이 스태틱 이거 하이템 또 뽑아주면은 이제 딜 미쳤어요. 뽑아주고 이렇게 딱 뽑아주면은 이제 딜 진짜 미쳤어요. 가면 쓴 거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두드려 맞았었기 때문에 일진들한테 제 얼굴이 밝혀지면 이 새끼 방송하네 이 새끼 미쳤나 하면서 저 두드려 패스했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한. 아 콧물 나. 자 몸살이 걸려가지고 카타니아 좋죠. 지금 이렇게 캐리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? 아 물론 양아기긴 하지만 부캐로에도 똑같아. 근데 실력은 다르긴 하지만 애들 구인수는 잘 모르겠네. 구인수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. 좋겠다 난 구인수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데미지가 세다니까요. 깜놀할걸? 데미지? 어? 아니 쟤는 탐캐치가 있는 애들 들어가 빠가인가? 에이리카타 좋아. 총검은 잘 모르겠어요. 총검은 에이리카타엔 별로야. 아 이제 탐캐치가 있는데도 생각을 안하고 들어가네. 자 갑시다. 아 탐캐치 저거 개오피야. 저거 개싫어 진짜. 너무 막템으로 가면은 데미지 개세죠. 이렇게 하면 돼요. 여기서 탑까지 가지죠. 뭐 양악이어서 그런건 있는데 양악이어서 재밌어 보이긴 한데 잡았어요. 4 3 2 1 이렇게 잡고 집가서 이제 스태틱이랑 뭐 뽑지? 자동차가 타면 카타라고요? 님 친구 없죠?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친구가 없을 거예요.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. 이거 한번 구인수 한번 가보자. 템을 구인수로 세 번째는 구인수 한번 가보죠. 불사는 별로예요. 저런 사람들이 저런 드립 치면은 나도 저렇게 대학생 때 저런 드립 쳤다가 거의 생매장 당했거든요. 개쪽 먹고 막 욕 개듣고 막 그 다음부터 막 화장실에서 밥 먹고 아싸 당해서 그런 들이 자퇴했었거든요. 친구 없어요 저분. 네 그때 저 아다였거든요. 아 아싸였거든요. 아싸가 아웃사이더라는 명칭인데
아다 아 왜 그러냐 저 뭔 소리야 뭔 아싸에서 그냥 대학생을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거든요. 아 내 거야. 아 진짜 아 잘못 말한 거예요. 잘못 말한 거예요. 아웃사이더예요. 아웃사이더. 아 혼자서 논다고 그런 말일 거예요 아마. 아 야 네. 아니 잘못 나온 거야. 진짜 잘못 나왔어요. 근데 은근히 비슷하단 말이야. 뭔가 아싸랑 아행이랑 뭔가 좀 비슷해요. 뭔가 공통점이 있어. 둘 다 부루예요. 둘 다 불쌍해. 둘 다 뭔가 불쌍하게 느껴진다. 괜찮아요? 가면 왜 쓰는지 아까부터 쭉 말했어요. 자 이거 탑 한번 가주죠. 어 갔다. 이거 내꺼 이거 내가 갖고. 평타로 계속 때려주면서 뱉어도 돼요. 오케이 데미지 개세죠. 되게 둘 다 같이 보면은 불쌍해. 둘 다 불쌍해. 아싸. 근데 여러분들도 둘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요? 기호는 나 이거 끝나고 분캐하려 했는데. 자 여기서 이제 구인수까지 딱 뽑아주면은 구인수랑 히드라랑 중첩이 되나? 나도예요. 나도기 때문에 나도 아싸 어? 흥행이기 때문에 님들한테 말하는 거지. 나는 결코 놀릴 생각은 없어요. 저 실버 3인데 한 번에만 해주세요. 가능하지. 대정령님 팬인 것도 있어요. 제가 원래 옛날에 대정령님 방송을 보고 방송을 시작한 거여서 대정령님 팬심에 나도 뭔가 가려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. 근데 대정령님 가면 그 만드는 보고 하게 됐어요. 쓰게 됐어요. 이거 이 새끼 뭐하냐? 얘 뭐해? 어? 아니? 아, 난 놀이터 때는 안 봐서 옛날 혼자 하실 때부터 본 거라서 놀이터는 잘 모르겠어요. 친구요? 오케이 이렇게 데미지 세죠? 졸라 세죠? 이게 바로 AD 카타디입니다. 평타 딜이 세가지고 딜로 수가 없어. 이 아이디는 진짜 안 맞아요. 이제 라위만 뽑으면은 W궁. 근데 궁은 웬만하면 안 켜도 돼요. 스킬 쿨이 없을 때 궁극기를 도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평타 W가 더 세기 때문에. 이렇게 AP 지금 AP 템도 좋긴 한데 AD여서 저렇게 잘 먹은 거예요. 백도도 굉장히 빠르네요. 백도 빠르죠. 존나 빠른데 이거? 이렇게. 어. 오케이 이렇게. 어 디바님 어서 오세요. 순간딜이 세다니까? 네 끝났네요. 네, 이렇게 자 이걸 수도 카타리나 교육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AD 카타 존나 세죠?